안녕하세요. 실험쌤의 윤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험할 주제는 해외에서도 이미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우리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직접 해달라고 좀 제보를 해주셨던 바로 텐세그리티라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좀 텐세그리티라고 하면은 저도 굉장히 이게 뭐지? 라고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텐세그리티라는 뜻이 텐션이랑 인테그리티가 같이 결합된 단어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 텐세그리티 구조물을 만들 수 있고 또 그 원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가장 먼저 이 실과 그 다음에 가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아이스크림 막대 그리고 글루건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아이스크림 막대를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색깔 조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같은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글루건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에 하나 완성했고요. 나머지 하나도 그대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 줬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같은 형식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건데 서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렇게 하려면은 이 끝부분 뭉툭한 부분을 이렇게 잘라야 되겠죠. 자, 그 잘라주는 작업을 지금 해주도록 할게요. 아, 준비했던 이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잘랐고 이런 식으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충분히 고정되도록 붙여주고 이건 이렇게 올까? 그냥 이쪽에서도 떴으면 좋겠다, 진짜.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실로 자, 이쪽에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이 하나, 그 다음에 이쪽까지 세 군데에다가 실을 연결해 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문제가 생겼네. 살짝 균형이 안 맞네, 누가 봐도. 팽팽하게 되는 지점에서 트리를 묶어줄게요.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어떻게 바짝해 이렇게? 제가 이거 드디어 만들었는데, 자,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얘가 공중에 부양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중력을 거스르는 물품 정도로 얘가 불리우고 있는데, 사실 가까이에서 잘 보면은 양쪽에 이렇게 실이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말 신기하게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과연 이 위에 무언가를 올려놨을 때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티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를 한번 올려놔 볼 건데, 첫 번째는 이 종이컵입니다. 종이컵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가벼운 물질이니까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렇지 않게 버티는 모습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셨고, 두 번째로는 이 핸드폰 케이스, 수면 케이스를 한번 올려놔 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조금 기울여지기는 했는데 무게를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칠판 지우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개는 좀 힘드네. 근데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올려놔 볼게요, 한번 다시. 보이시나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무거운 건데 칠판 지우개도 버티는 모습. 사실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도 다른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제일 신기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픽 쓰러지는 게 이 텐세그리티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다 다시 힘을 살짝만 올려놔줘도 다시 이렇게 우뚝 서는 모습. 마치 자석 여기다 붙여놓은 것처럼 우뚝 가라앉았다가 우뚝 서는 모습이 진짜 신기해요. 마지막으로 한번 가위까지 올려놔볼까요? 다른 영상을 제가 봤었을 때는 생각보다 무거운 물품 많이 못 버텼는데 제 거는 그래도 견고한지 잘 버티는 것 같아요. 가위도 어떻게 안 되나? 가위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던 실에만 의존하는 이 조형물 자체가 물건을 올려놨을 때도 버틸 수 있고 또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텐세그리티 실험을 평가해 보자면 첫 번째 재미 항목에서는 별 3개를 주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난이도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별 5개. 어차피 성인인 제가 해도 그 실 길이 조절하는 게 조금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용 항목에서는 별 2개. 2개? 별 1개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험성에서도 별 2개. 저는 조금 이용할 때 글루건을 이용했는데 혹시 글루건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험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 있는 나무 막대 같은 것들을 모아서 도전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영상도 또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